뭐 하려고? 이 164만 유튜버 송아빠가 만든 밀키트 3개 갖고 왔지. 그래서 3개 뭔데? 커피소스 바베큐 폭리, 칠리콘카르네 킬바사 파스타, 끼란 갈비향염 튜브 스테이크요. 어디서 샀어? 이 GS 프레시몰 얼마야? 이 폭님 400g 13,500원, 파스타 1인분 9,900원, 스테이크 2인분 17,900원. 특징이 뭐야? 폭리부터. 이 유튜브 영열이 뭐냐? 신기하게 소스에 커피 집어넣기야. 그게 뭐 신기한 거야? 보쌈할 때도 커피 넣잖아. 에이, 그건 냄새 잡는다고 넣는 거고, 이건 소스에 넣으니까. 아, 됐고, 스테이크 특징이나 말해. 식었단 소리 해놓고선 달달한 갈비 양념에 쯔란 넣었디야. 쯔란은 양고추 먹을 때나 먹는 거 아니야? 커리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아, 됐고! 파스타는? 두 번이나 똑같이 지랄이네? 페투치네면의 칠리콘카르네 소스에 킬바사 소세지 준대야. 칠리콘카르네 소스는 뭐야? 이 멕시코풍으로 만든 미국 요리 쇠고기 칠리콩 들어간 매운 소스요. 어떻게 먹어? 이 폭님은 어프라이어 180도 10분 돌려 남은 소스 발라버려, 끓는 물에 중간 3분 남은 소스 발라버려, 전자레인지 5분 돌려 남은 소스 발라버려, 후라이팬 5분 동안 뒤집어가며 남은 소스 발라버려, 서 먹으면 된 거고. 스테이크는 채소 씻고 괴기 핏물 빼고 팬에 기름 2숟갈 두르고 센 불에 1분 굽고 채소 1분 볶고 방금 구운 괴기랑 소스 넣고 2분 조리하면 된 거고. 파스타는 끓는 물에 강한 불로 9분 삶고 면수 종이컵 반컵 빼놓고 킬바사 소시지 기름 한 스푼 부어서 4분 동안 약한 불에 뒤집뒤집해 맵고 먹어주고 소스랑 면이랑 면수랑 넣고 1분 동안 조리해서 먹으면 된디야. 오늘 만든다고 고생 좀 했다. 이 그렇게 알아주면 됐고 음식이나 먹어봐. 홍립부터. 만드는 동안 7월을 참았구만. 맛은 어때? 고기 잡내도 없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좋다.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나아? 전자레인지 말려버려서 안 되고 후라이팬은 귀찮고 중탕은 살이 촉촉하고 에어프라이어는 소스가 꾸덕해지는 게 제일 낫네. 쫄한 스테이크는 어때? 매콤달콤이니 괜찮은데 그 양꼬치 먹을 때 쫄한 향 엄청 나는데? 쫄한 거북하지 않아? 나는 잘 묵지. 안 싫어해. 2인분 맞아? 아니, 이 정도면 1인분이지. 파스타 맛은? 칠리 시들에다가 부드러웠고 맛있다. 소시지랑 소스랑 잘 어울려? 나 원래 킬바사 안 좋아하거든? 소스랑 먹으니까 좋다. 1인분이야 2인분이야? 이게 1인분 찍은 조금 많고 2인분 찍은 조금 적네. 그래서 1, 2인분이구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스테이크는 한번 먹어봤으면 됐고 스파게티는 맛이 괜찮은데 만들기가 좀 귀찮고 폭립이나 한 두어 개 재놓고 맥주 한 잔 해야겠다.